자신을 차로 치고 갔다며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운전자가 사과하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데 운전자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급히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이 붙은 차량의 문을 열자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다 문을 열고 바로 진화를 시작해서 경찰에 붙잡힌 차량 방화 피의자는 38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길가에서 자신을 치고 지나갔다며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자 20살 이모 씨를 폭행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한 10대 정도 때려서 맞았고요. 백미로 부수고 전면 부수고 분한 마음에 차량 앞유리를 부수고 불을 붙인 장갑을 차량에 던져 불을 질렀습니다. 반쯤 딱 타니까 차에다가 딱 놓고 문 탁 타다. 불이 붙은 피해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것은 물론이고 차량 내부도 이처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을 치고 지나간 차량 운전자가 사과하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김 씨가 만취 상태에서 고의로 먼저 다가와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방화와 폭행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